이 친구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온 곳이 있을 거 아니냐. 어딘가에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온 곳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딘지 모르니까 A라고 치자. 아, 이 가정부터가 멋있지 않나요? A라고 치자 말이죠.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는 A에서부터 왔다. A에서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한 생을 살다가 결국 죽게 되면 돌아가는 곳이 어디겠느냐? 그것도 A일 거 아니냐? 온 곳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미 온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본래 온 곳이면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의 고향이고 삶의 고향이고 본향이고 본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사람들은 죽음을. 이 삶이라는 것은 이 삶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삶이라는 것은 하나 여행과도 같은 거 아니냐. 여행을, 집에서 여행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A라는 곳에서 이 현실 삶이라는 곳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왔을 뿐이고, 다시 돌아갈 때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뿐인데, 사람들은 왜 이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잊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잊을까요?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이 현실, 지금의 이 인생, 이 삶,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진짜 생생한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통찰인데요. 우리는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비실체성이다. 무아라고 하죠.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즉 이 몸뚱아리도 잠깐 내가 빌려 쓰는 것일 뿐이고, 내 마음, 느낌, 감정, 의지, 의식, 이 모든 것들을 잠깐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일 뿐인데,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동일시해서 이게 진짜 나야, 내가 살아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게 나의 실제야,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그 이 아이가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왔던 자리가 어딘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왜 그 단순한 사실을 모를까?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아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왜 모르고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아상, 아집, 나라는 생각. 이 몸뚱아리가 나야.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것이 진짜 삶이야. 그러니까 죽고 나면 난 영원히 끝나는 거야 하는 착각. 잊어버린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진정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가 진정 무엇인지를 잊고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던 것이죠. 이 몸은 내가 아닙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은 사실은 이 육체로 따지면, 몸으로만 따지면 전혀 다른 몸이겠죠. 10년, 20년 전의 몸은 계속 순환하면서 먹고 싸고 하면서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는 다 바뀌었습니다. 뭐 어디에서는 무슨 세포는 7년에 한 번씩 완전 탈바꿈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미립자의 차원에서는 미립자의 생성과 소멸하는 시간이 뭐 10의 마이너스 23승 초다. 근데 찰나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태어났다가 사라진다. 즉 옛날 10년 전 내 몸과 지금 내 몸은 전혀 같은 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같은 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업보는 있되 작자는 없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즉 10년 전에 내가 업을 지었어요. 나쁜 업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과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10년 전에 나쁜 짓을 했는데 지금 과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업을 지으면 업에 따른 보는 있어요. 업에 따른 보를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받을까요?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사람이면 짓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짓는 자와 받는 자는 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10년 전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다른 몸이고, 느낌도 달라질 수 있고요, 생각도 달라질 수 있고, 사상도 달라질 수 있고, 삶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동일 인물이라고 볼 이유가 없어요. 마치 이것은 전생에 내가 인도에서 여자였다. 근데 이번 생엔 한국에서 남자다. 근데 전생에 인도에서 여자가 지었던 내 전생의 그 여자가 지었던 업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 그럼 그 전생에 인도 여자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고, 볼 수 없잖아요.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마치 촛불이, 우리 처음 들어왔을 때 촛불이, 그 촛불과 지금 촛불이 같은 촛불일까요? 같은 촛불이면서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르면서 다르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도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은 업보는 있되 작자는 없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신 것이죠. 즉, 우리는 어떤 실체적인 내가 있어서 그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연결된 무언가를 나라고 생각해서 실체적인 내가 있어서 인생을 이렇게 100년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의 생각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는 몸만 나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느낌,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즉, 누가 나한테 화를 벌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막 나가지고 그날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싸웠어요. 그 기분이 엄청 상했습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이 나를 욕했던 그 시간은 지나갔고 그 사람이 욕하는 그 말의 파장, 그 소리의 파장은 이미 한번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나버렸어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 끝나는 겁니다. 비실체성, 실체가 없어요. 다만 그 소리는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에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순간에 기분이 나빴다든지 그 순간에 뭐 힘든 일이 있었다든지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막 상처를 받아서 누군가에게 풀고 싶었는데 마침 내가 나타나는 인연 따라 나에게 갑자기 확 욕을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나는 그 욕을 들었습니다. 그 욕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고 나면 이미 욕 들은 시간과 지금의 시간은 다른 시간이에요. 아까 내가 욕을 더 먹었던 그것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 이 우주 전체에서 어디에서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진리의 속성이거든요. 진리는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면 끝입니다.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 거기서 끝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우주 끝까지 찾아가서 그걸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했던 그 증거를 찾아보세요. 우주 전체를 쫓아다니며 찾아보세요. 그 소위 파장이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어디서 찾을 겁니까?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실체라고 망상이, 생각이 믿고 집착하는 거야. 한 시간 전에 욕했던 그건 실제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욕했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 사람이 나를 아주 업신여겼어. 나를 남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어. 이건 내가 있을 수 없어. 난 참을 수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하는 내가 일으킨 생각이죠. 그 소리 파장, 그 사람이 욕했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일으킨 생각을 진짜라고 믿고, 진실로 믿고. 왜? 그때 욕을 더 먹었을 때 이 나를 나라고 느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욕했다라고 이걸 나와 동일시하니까. 그 감정적으로 상처받았던 마음을 나라고 느끼니까. 그때 상처받았던 그 느낌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온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 색수상행식, 몸뚱아리, 수, 느낌, 상, 생각, 의지, 의식,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느낌이 상처받은 느낌을 받았을 뿐인데 그걸 내가 상처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착각입니다. 완벽한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욕하면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막 화가 날 때도 있지만 또 B라는 사람이 나에게 욕하면 아무렇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B라는 사람, 예를 들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 아무나 대고 다 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 심한 욕을 했다. 그러더라도 뭐 별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도 있죠. 전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욕보다 더 심한 욕을 들었어요. 영화에서
심한 욕이 막 나왔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내가 욕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욕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똑같은 소리 파장이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왔어도 어떨 땐 반응하고 어떨 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소리 파 나에게 욕한 거기 자체에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욕했기 때문에 그놈이 나쁜 놈이고 그놈이 나를 상처 주었어. 그놈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욕한 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괴로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내 괴로움이라고 쥐면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일 뿐이죠. 이와 같이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고 끝나버립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면 흔적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그거를 쥐고 있으면서 그거를 딱 쥐고 있으면서 이걸 상처처럼 생각해요. 그걸 이제 업장이라고 합니다. 업장처럼 업장이 되어서 하나의 업이 내 안에 욕을 얻어먹었다라는 그 의식, 의식으로 쥐어서 그 사람을 욕하는 이 의식의 의역, 생각의 업, 또 내가 같이 막 말로 싸웠던 그 말의 업, 이 업이 내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 업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거. 내가 만들어 놓은 착각.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냥 끝나는 거라는 사실을 알면 그 욕에 반응할 필요 없잖아요. 한 시간 지난 지금까지 그거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괴로워하느냐? 그걸 나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의 나와 동일한지도 알 수 없어요. 그때 내가 상처받던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달라졌는데 이처럼 사실은 내 감정, 내 마음, 내 몸, 내 마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내 몸, 내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요 그런 어떤 정체성, 실체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그 실체성을 어떻게 만드느냐? 내 머리에서 내 생각이 그 실체성을 나라는 가짜 이미지 자아 이미지, 그걸 아상, 에고라고 그래요. 나라는 가짜의 자아 이미지를 자꾸 쥐는 겁니다. 이 몸이 나야, 마음이 나야, 능력 있는 게 나야, 능력 없는 게 나야, 남들에게 욕 얻어먹는 게 나야, 능력을 인정받는 게 나야. 수많은 나라는 허망한 착각을 쥐고 그게 진짜라고 느낀 것이죠.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 의식, 분별 망상만 없으면 하나의 부처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분별망상만 없으면 하나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대로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불어오는 바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분별망상만 없으면 바람이 자기가 내가 바람이야. 나는 여기서부터 저까지 여행을 떠날 거야. 지나가는 사람이 바람을 향해 욕을 하면 저놈이 나를 욕을 했구나,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무도 풀도 그냥 자라는 거예요. 자연현상 그대로.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면 나무는 휘청거리고 눈이 많이 내려서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나뭇가지가 꺾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뭇가지가 꺾였다고 해서 나뭇가지가 눈을 향해서 너 이렇게 무거운 걸 내 위에 올려놓으면 어떡하느냐,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손해배상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욕해서 내가 그 순간 욕하면 인연 따라 자연현상이 벌어져요. 아까 눈이 내리면 나뭇가지가 인연 따라 꺾이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의 자연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군가가 나한테 욕을 하면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아프다라는 자연현상이 벌어집니다.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순간 그 인연에 응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처님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처님은 누가 부처님한테 욕해도 부처님은 화도 안 낸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인연에 반응해요. 인연에 반응하지 않은 건 존재라고 할 수도 없죠. 부처님이 그렇게 바보 같은 존재일까요? 옆에서 때려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 옆에서 막 욕을 해도 난 아무렇지 않아.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그런 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연에 반응하는 것은 자연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욕을 하면 기분 나빠요. 그럼 같이 욕해줄 수도 있고
혹은 삶의 경험에 따라 또 삶의 지혜에 따라 그 순간 딱 깨어있게 되면 욕을 했지만 거기 크게 휘둘릴 필요 없겠구나 하고 덜 끄달릴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 때리면 아프다라는 결과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손이 잘리면 아프다라는 자연현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상을 개입시키고 분별망상을 개입시켜서 그거를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때렸구나. 저 사람이 나를 욕했구나. 복수해야지.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남들 앞에서 무시당했다. 이런 식의 온갖 생각을 쥐고 있고 그 생각, 그것을 나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걸 쥘 수도 있고 쥐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쥘 수도 있고 쥐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쥐어놓고 그 진짜라고 믿음으로써 내 스스로 그 괴로움을 끌어당겼던 것일 뿐이죠. 이런 마음이 나야, 느낀 감정이 나야, 생각이 나야, 몸뚱아리가 나야, 이런 생각만 없으면 나라는 게 없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내 뺨을 스칩니다. 저 멀리서 요즘에는 매미 소리가 지금도 막 나네요. 매미 소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저 어딘가에서 납니다. 더워서 요즘 창문을 열고 자니까 제 방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이 때때로 아주 그냥 꽥꽥 울어댑니다. 그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듣느냐 하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합니다. 정견,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해요.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고 수행이고 그게 마음공부고 그게 부처님, 그게 도인의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수행이죠.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삶에서 무엇을 실천할 것이냐. 즉 매미가 울어올 때 우리는 내가 저 바깥에 있는 매미가 우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매미는 그냥 자연현상인데 여기 시비를 거는 사람도 가끔 있죠. 아, 저놈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겠네. 시끄러워서 내가 살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아무 문제 없는 자연현상에 내가 공연히 시비를 거는 것이죠. 시비를 걸 수도 있고 걸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저거 때문에 방해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상처받는 것이지 쟤는 우리에게 상처 줄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현상이 윗집에서 뛰는 것도 똑같아요. 아파트 윗집에서 막 뛰는 게 너무 상처받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윗사람을 올라가서 칼부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윗집에서 막 뛰는 게 그냥 정겨울 수도 있어요. 아주 정겨울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반응하지 하고 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린 일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장황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처럼 사실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저 소리를 들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매미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듣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저 매미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내 귀가 저 매미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이 들으면, 있는 그대로만 들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현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준다. 또 윗바사나 직관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혜민 스님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추고 보라는 게 지관인데요, 윗바사나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별로 저거를 들었어요. 매미가 우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 이게 다 분별입니다. 나와 매미를 둘로 나눠놓고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듣는 건 있는 그대로 듣는 윗바사나가 아닙니다.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올 뿐이에요. 지금 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이게 뭐지? 뭐 민방 훈련을 하나? 아니면 밖에 뭔 일이 생겼나?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이 바로 붙잖아요. 그건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 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리를 내 식대로 해석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건 그 소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에 대한 내 머릿속의 판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를 내 머릿속에 판단한 그 생각을 그 소리라고 믿고 그 생각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있는 그대로 접촉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 내 해석을 그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되었든 자연의 모든 것이 되었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감촉을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을 내 생각으로 분별망상으로 걸러서 해석해서 듣지 않고 즉 색안경이라는 필터로 걸러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 그걸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죠. 윗바사나 사념처라고 하죠.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 그때 내가 저걸 경험한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것은요 꼭 수행자만이 아니라 시인들도 간혹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지 시인들이 쓰는 시들을 봐도 그런 게 있어요. 저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것인지 저 소리가 나를 듣는 것인지 저것과 내가 둘인지 하나인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시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즉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첫 번째 자리에서 듣기만 하면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는 생각 없이 그냥 듣게 됩니다. 마치 저것과 비슷해요. 산에 힘들게 힘들게 아침에 해 뜨는 장관을 보려고 산으로 힘들게 힘들게 올라가다가 봉우리에 딱 올랐으니까 드디어 이제 정상에 딱 올라섰고 정상에 올라서자마자 해가 그냥 탁 떠오르고 있는데 온 산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데 장관처럼 막 구름 위로 해가 탁 올라오는 그 장관의 모습을 볼 때 순간 생각이 꽉 멎어버립니다. 그냥 생각이 딱 멈추고 그냥 와 하면서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돼요.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저 태양을 본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태양과 내가 그 순간 둘이 아닌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일체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무라일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깨달음이 없었던 사람들도 그런 느낌, 첫 번째 자리에서 딱 느낌을 언뜻언뜻 경험했던 것이죠. 우린 누구나 그렇게 경험하고 있고 그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그게 수행이고 그래서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경험하든 그걸 그냥 경험되어지는 그대로 경험하는 걸 해석하지 않고 그랬을 때 너다 나다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너다 나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디로 온다거나 간다는 생각이 없어요. 열의 여거. 부처님은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태어났다 죽었다라는 생각도 없어요. 이 아이가 이야기했던 A라는 우리 몸이 왔던 곳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몸이 왔던 곳이 있고 가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온자리로 가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몸만 이럴까요? 이렇게 몸이 태어나서 죽는다 하는 걸 생멸법이라 그래요. 몸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각도 이 몸의 생멸과 똑같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죠? 분명히 여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어떤 느낌 하나가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왔다가 여기로 간 겁니다. 온다 간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의 여거, 부처님은 여여하게 오고 여기하게 가는군. 어디에서부터 왔다 어디에서부터 간다 왔다 갔다라고 하면 오는 곳이고 가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둘로 나뉘는 분별법입니다. 불법은 불이법, 둘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의 진실, 일불승, 일진법계, 오로지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 밖에서 저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서 내가 온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고 내가 가는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또 다른 자리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아이가 했던 말처럼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생멸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생멸이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생멸이고, 모든 것이 생멸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아이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막 너무 크게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웃었어요. 너무 놀라워서. 오히려 이렇게 아이들, 멋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순수하게 진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내가 본래가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본래가 분별을 하지만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진실의 자리에 놓여 있거든요. 우리는 결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천도를 하는 것도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가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영가님이 분별망상에서는 내가 죽으면 두려운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가 본문을 들려줌으로써, 영가 본문을 보면 다 이 얘기예요. 나고 죽는 게 본래 실체가 없다. 여몽 한포영,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 한평생 왔다가 가는 거 그 실체가 아니다. 비실체성이다. 몸뚱아리를 나라고 할 수 없고 마음을 나라고 할 수 없다. 여기 이 아이가 조금 더 들으면, 좀 시간이 많이 안 들어, 조금 더 들으면 이런 얘기들을 또 해요. 나라는 거 너라는 게 이게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래요. 엄마, 넌 내 딸이고 난 너 엄마잖아. 그것도 진짜 엄마가 나 진짜 딸은 아닌 거지. 그냥 왔다가 가는 거지. 그냥 그 여행을 떠나 왔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가 얼마나 참 놀랐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한 생을 와서 연극,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연극을 하는 거예요. 인연을 맺었다, 인연을 흩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삶의 진실을 알면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진 남남일 수가 없어요. 하나의 본성, 하나의 자성, 둘이 아닌 하나의 진실, 여기서 왔다가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생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우주도 자연도 만물도 너도 나도 산도 들도 강도 바다도 바람도 모든 소리, 모든 보이는 모든 것들, 들리는 모든 것들,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되어지는 모든 것들, 이 섬나만상 두드 만물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진실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 자리로 돌아간다. 마치 하나의 바다에서 무수히 많은 색다른 물결이 올라왔다가 바다로 돌아가듯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물결일 뿐입니다. 하나의 물결. 삶의 경험도 물결이고, 썩나는 것도 물결이고, 기쁜 것도 물결이고, 성공도 물결이고, 실패도 물결이고, 존재도 물결이고, 마음도 물결이고, 전부 다 물결일 뿐입니다. 물결은 전부 다 바다로 돌아가고, 돌아간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물결 그 자체가 그대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즉 열반, 번뇌즉 보리, 번뇌가 있는 이대로 깨달음이다. 지금 이대로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가 중생의 연기를 하고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결코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본질은 두려움 없음입니다. 어디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시 중에 물질 보시도 필요한데, 첫 번째 보시는 물질 보시고, 두 번째 보시는 법 보시, 법을 보시하는 건데, 세 번째로 무외시라고 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외시,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가 진짜 보시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라는 것은 삶의 진실을 알려준다는 걸 의미해요. 삶의 진실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수가 없어요. 불생불멸하는 존재입니다. 죽는 것은 이 껍데기밖에 아니에요. 물질만 죽을 수 있지. 진정한 나의 참자, 참자성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진정한 나의 본래 모습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훼손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자폭탄이 수만 수천 개가 떨어져서 지구가 다 폭발해서 가루가 돼도 우리의 참된 진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온자리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 온자리로 돌아가는 게 뭐가 두려운가요? 그러면 내가 두려움 속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다시 두려움으로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자리라고 하고 본래 부처 자리에서 와서 부처 자리로 돌아가는 그냥 하나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재미난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서글팔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힘든 연습을 통해서 힘든 괴로움이라는 여행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발심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빨리 부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한 하나의 여행입니다. 모든 생은, 모든 삶은. 그러니까 모든 삶에는 괴로움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주어져요. 왜? 괴로움이 있어야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하죠.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는 발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사라는 것도 괴로움이라는 생각이지 실제 괴로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생사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생과 실질적인 사가 아니고 망상입니다. 태어났다라는 망상, 죽는다라는 망상일 뿐입니다. 12연기의 모든 지분은 실질적인 실체가 아니라 다 의식이에요, 의식. 12연기에서 보면 생노사라는 게 있어요. 생, 태어나고 노사,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게 진짜로 태어남과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어남과 늙고 병들고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어난다라는 망상. 부처님은 불생불멸이잖아요. 부처님은 죽어도 죽은 바가 없으니까 돌아가실 때도 죽었다 안 그러고 반열반했다, 열반했다 이러잖아요. 죽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나고 죽는다라는 사실이 그런 본래 그런 바가 없다라는 걸 아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전혀 훼손되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은 없다라는 걸 아니까 이 껍데기만 늙고 병들고 죽는 건지 진정한 나는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성 진실에 눈뜨게 되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학년 아이도 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서 내가 나중에 늙으면 어쩌나, 병들면 어쩌나, 돈이 없어지면 어쩌나, 힘들어지면 어쩌나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져서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삶은 하나의 유희 삽니다. 유희, 즐겁게 재밌게 놀다가 가면 된다. 인생을 재밌게 놀다가 가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